그래서 일을 왜 하냐 그러면은 다 돈 벌려고 한다고.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려고라고 얘기를 해요. 그쵸. 그렇지만 그냥 먹고 살 정도 되냐, 괜찮냐고 그러면 그건 또 아니래요. 네.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좋대요. 근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 만큼 돈을 벌어서 그때 그러면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사주고 싶은 사람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거냐. 네, 오늘은 고객은 스펙보다 태도에 끌린다의 저자 하이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?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30년 차 뷰티 업계에서 태도와 마인드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하이선이라고 하고요.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식과 기술은 너무 뛰어난데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들이 있어요.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분들의 마인드와 태도가 조금만 더 좋다면 네. 잘 전달될 것 같고 그 기술과 지식의 날개를 달아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마인드와 태도를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시죠?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이게 뭐 그 어떻게 보면 대표님한테는 이제 매출을 올려주는 직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가요? 그럼요, 그럼요. 왜냐면 우리는 네. 보통 최고가 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네. 최고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. 특히 그쵸. 저는 이제 헤어업계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들끼리는 잘한다고 네. 하지만 고객인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쵸. 그 선생님은 최고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보다는 온리 원, 그러니까 대체될 수 없는 나를 만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죠. 아, 그 올리원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? 아, 사람들은 어차피 다 다르기는 한데 네. 그 다름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만의 경쟁력과 차별화로 생각하지 않고 네. 자꾸 남들하고 똑같은 걸 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. 네. 근데 그거 말고 대체될 수 없는 사람. 네. 그러니까 이건복 작가님을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. 아, 있습니다. 네. 그런 것처럼 저도 그들이 네. 다 누구와 비슷비슷한 그런 거 말고 그냥 네. 다른 사람들이 대체될 수 없는 나를 만드는 거,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걸로 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각자 가진 개성과 고유성을 잘 발현시킬 수 맞아요.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네, 거군요. 네. 아, 근데 그냥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대표 입장에서는 네. 이 직원들이 너무 이제 고유성을 가지게 되면은 네. 나갔을 때 대체 불가능성이 되니까 아,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요, 저는 그렇게 네. 생각하진 않아요. 네. 왜냐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멋진 조직을 보면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 많으시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나갈까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이 먼저 더 튼튼하고 그 멋진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네. 그 분위기 만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 되고 그런 네. 사람들이 좀 많아졌을 때 네. 훨씬 더 그 조직이 강하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럼 뭐 대표님도 생각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런 적은 네. 없어요?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오히려 네. 직원들이 다 각자의 자기 책임의식을 갖고 잘하는 네. 사람들이 만들어지니까 대표님들은 더 좋아하시던데요. 아, 그럼 이제 뷰티 업계에서 이제 미용 쪽이잖아요. 특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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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헤어스타일을 딱 했는데 네. 뭐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봤을 때 그냥 그저 그래요. 근데 고객님 너무 만족했어. 네. 반대로 네. 너무 이제 헤어스타일이 완벽해. 근데 뭐 이제 그 직원의 뭐 말투나 표정이 조금 이제 뭐 고객님의 기분을 좀 언짢게 한 거죠. 맞아요. 이런 직원이 있다면은 누가 더 최고인 거예요? 누가 더 최고인 건지 네. 모든 원장님한테 다 여쭤보면요. 네. 기술보다 네. 고객님이 더 행복하게 되게 만드는 기술보다 그 표정, 태도, 네. 말투 이런 직원을 원장님들은 더 선호하세요.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런 직원을 만들어주시는 거군요. 맞아요. 그 이제 뭐 일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주셨으니까 네. 우리가 일터에서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거 네. 이걸 이제 책에서 소개해 주셨잖아요. 네, 네.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, 이거는?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요즘에 다들 교육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네. 다들 본인들이 좀 더 나아져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좀 충실하다면 네. 그 이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간혹 보면 그 기본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래성 쌓듯이 네. 그냥 스펙, 스펙, 스펙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는
그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 이거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네. 잘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쭤봤을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해야 되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인사하는 거, 네. 우리 이렇게 직원 간 소통하는 거, 미소 져주는 거,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. 리액션 해주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. 그냥 좀 도와달라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네.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고 누군가 얘기할 때 리액션 안 해주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니까 조직도 조금 우울해지기도 그쵸, 하고 그쵸, 아무래도 예, 서로 관계도 또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 자체가 네. 많이 떨어지죠. 그러면 고객들이 그걸 알아요. 근데 이런 사실 기본을 가르쳐주는데 사실 요즘 잘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사람들이 서비스 그러면 다 막 뻔한 거, 다 아는 거, 너무 지루한 거라고 생각했고 왔다가 네. 듣고서는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네. 위로를 해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니까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. 그럼 이게 기본적인 걸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네. 보통 작가님께서 네. 어느 정도 교육을 하면은 이게 바뀌는 게 좀 눈에 티가 나기 시작하나요? 제가 지금 요새 매주 또 매일 네.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. 요즘 교육할 때마다 꼭 한 분씩이 다 우세요. 아 진짜요? 왜요? 교육을 들으면서 네.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. 하다 보니까 늘 남을 생각하던 일을 하다 보니 서비스라는 게 나는 없고 네. 항상 상대방만 있잖아요. 그쵸. 그러다가 자기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나 봐요. 네. 그래서 한 분씩들은 다 울고 수업 중에 울고 끝나고 울고 많이 그러세요. 그럼 그 우는 포인트가 다 똑같은 시점인가요? 아니요. 다 저도 달라요? 깜짝 놀랄 정도로 네. 다 달라요.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고 다 끝나고 인사하고 나갈 때 그러시는 분들이 네. 있고 다 달라요.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? 네. 그럼? 위로받았다는 거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었는데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가 저렇게 있구나 그리고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네.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더 위안받는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세요. 작가님께서는 네. 우리가 일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? 왜?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네. 뭐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. 네. 저도 그렇게 물어보거든요. 일을 왜 하냐고 네.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일을 왜 하냐고 그러면은 다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먹고 살려고 라고 얘기를 해요. 그쵸. 그렇지만 그냥 먹고 살 정도 되냐 괜찮냐고 그러면 그건 또 아니래요. 네.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게 좋대요. 근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 만큼 돈을 벌어서 네. 그때 그러면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사주고 싶은 사람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거냐 그러면 너무 짜릿하다 뭐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. 그쵸. 저도 그래 봤는데 네. 나중에 그랬더니 네. 그 나중에 없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그걸 다시 현재로 가져오거든요. 그래서 행복하려고 일은 하지만 네.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봐요. 지금 안 행복하대요. 네. 근데 지금 안 행복하면 내가 돈을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, 400만 원 벌으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니까 그렇죠. 안 행복하거든요. 네. 그럼 우리는 한 번도 행복함을 못 느끼고 계속 일을 하는 기계처럼 살다가 시간을 보내잖아요. 네.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. 저도 그랬었고요. 이제는 일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행복도 좋지만 네. 지금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일을 하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. 저도 그거 너무 공감하거든요. 네. 왜냐면 뭐 우리나라 뭐 고등학생 다 그렇겠지만 대학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잖아.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맞아요.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는 맞아요. 약간 그런 거잖아요. 그 너무나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네.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네. 오늘의 행복에 대해서. 그럼요. 근데 그 작가님께서는 네. 막 일을 하시다가 네. 그런 그 계기 포인트가 있었던 때가 있으신가요? 이제 책에도 썼지만 예전에는 네. 후배들이 와서 팀장님 너무 좋으시겠어요. 뭐 지금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뭐 딸도 있고 뭐 오도 있고 모두 네.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때 그게 안 행복했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행복했었을 건데 그걸 모르고 네. 난 돈이 더 많아야 되고 집이 더 커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저 빼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여요. 나만 안 행복한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제가 한 15년 전쯤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. 네.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
어떻게 살고 싶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행복이란 단어만 알았지 너무 추상적으로 행복이란 단어만 알았지 어떤 게 행복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네.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 10년 전쯤 됐을 것 같은데 네. 옆집에 아는 분이 너무 건강하고 괜찮았던 분이 네. 암이 걸리신 거죠 갑자기 저보다 나이도 조금 더 어린데 네. 그걸 보면서 저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살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네. 제가 제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너는 이 세상에 와서 너를 위해서 뭘 했니? 네. 근데 대답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. 난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고 가족, 회사,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했지 나를 위해서는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.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순간부터는 다른 것보다 제가 좀 더 건강해야 되겠고 내가 좀 더 행복해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 조금씩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 지금 너무 좋아요 남들은 저한테 네.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 그러는데 네. 전 진짜 좋아요 아 그러면 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거 생각나세요 혹시? 생각나는 건 아닌데 네. 딱히는 없었어요 근데 일단 마음부터 뭔가를 할 때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일을 해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. 그냥 이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 라고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놀고 싶은 것도 어디 가고 싶은 네. 것도 예전에는 뭐 누구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막 이랬는데 네.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하는 거 가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정말 너무 좋아요. 아, 또 서비스업에서 계셨으니까 남을 더 생각한다는 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냥 그 마인드셋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냥 늘 다른 사람이 먼저였고 나는 없었어요. 근데 그 나가 없다는 게 너무 슬펐었어요. 서비스 업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네.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없이 맞아요. 늘 남을 위해서 하잖아요. 그리고 사회가 발전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은 서비스를 원하고 그게 좀 더 강도가 세져야 되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더 힘들어지고 네. 더 남을 위해야 되니까 나는 없고 그러면 아침에 나왔다가 밤에 들어가는 그 중간이 나가 없고 네.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굉장히 허무해지고 그게 좀 슬펐어요 교육을 하실 때 다 보이시겠어요? 얘기하죠 다 얘기하고 그렇죠. 저의 제가 이런 얘기도 다 해드리고 네. 뭐 예시도 많이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럴 때 또 많이 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정말 그때 울 수가 있겠다 너무 이제 자기 얘기 같으니까 이게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도 또 실제 극복을 하셨고 하니까 더 맞아요